네, 이번에는 색종이를 이용해서 이 닌자 표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8등분을 접어 줍니다. 한번 접고, 두번 접고요. 세 번을 접었다가 펴줍니다. 그러면 8등분이 되죠. 한번 접고, 두번 접고, 한번더 접어줍니다. 그러면 모두 8등분이 완성이 되죠. 또 나오고자 하는 부분을 뒷부분으로 해서 접어주세요. 이 부분입니다.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접어줍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접어 주시고요.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 접은 다음에 이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총세 번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두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접어 주시고요. 부분도 접어 줍니다. 그리고 안쪽에다 넣어 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닌자 표창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닌자들이 쓰는 표창이 되죠. 네. 색종이 한 장으로 아주 멋있는 닌자 표창을
만들어서 날려보세요.